안녕하세요. 2023년 1월 기능 한국인 이숙희입니다. 저는 그린 ENS의 대표이사입니다. 정밀 전력 계측 시스템을 통한 아름다운 지구 환경을 고민하는 정보통신 분야 기술입니다. 저희 기술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 장비로 각기 달인 AC와 DC를 양방향으로 전력을 동시에 계측하고 전송하는 기술의 장비입니다. 전력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단순히 단방향의 전력의 흐름과 기존의 AC 기반의 전력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AC와 DC를 혼재되는 하이브리드 전력망으로 진화를 대비하여 만든 기술입니다. 금남로 조그만 가게에서 전화기 수리를 하며 사업을 키웠고 사무실 통신기기 교체는 물론 통신 네트워크 설치까지 진행하면서 정보통신 장비 제조와 공사업을 시작했어요. KT 협력사 중 유일한 여성 협력업체로서의 전력 계측 시스템을 활용한 전기 장비 전문 분야의 길을 걸어왔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다채널 ACDC 전력 계측 장비를 만들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988년 처음으로 창업을 했고요. 당시에 디지털 통신기기 시대가 열리자 2010년부터 법인 전환을 선택하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에너지와 전력 ICT 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한국전력공사 이전을 적극 활용해 전력에너지 분야의 제품 개발과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했고요. 그 결과 10년이 지금 채 안 된 기간에 국내 최초란 타이틀을 여러 제품에 붙일 수 있었습니다. 기능인으로서 저희가 보유한 기술이 현재에 안주하게 된다면 금방 사그라들게 될 것이고 고객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저희 임직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결혼 후에 남편의 통신 일을 도우면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기술자가 아닌 기술자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생겼고요. 남들이 눈뜨지 않는 분야를 찾던 중에 전력 계측 시스템을 활용한 전기 장비를 찾게 된 거죠.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될 당시에 지난날 고단했던 시간들에 대해 잠시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참 설레이는 경험이었습니다. 기능 한국인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기술인이 되어보려 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편한 곳에 두지 말고 결과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너무 결과에 연연하다 보면 현재가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한 곳에 두면은 미래가 또 보장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 시선을 돌려보세요. 분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저희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파이팅!